샬롬. 3월 10일 썸머타임이 시작됐고 아직도 다른 곳에서는 봄꽃이 활짝 폈는데 보스턴은 한방눈으로 시작하는 그런 봄입니다. 봄이 오겠죠. 마음속은 이미 봄이 왔으니까 봄이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방 예배에서 교제에서 커피 마시면서 또는 다른 많은 시간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들도 많습니다. 영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트에다 하나하나 적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것을 시간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2019년에 이 봄에 그리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까 생각하면서 그 핵심 주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과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힘든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한 좀 더 먹었어요. 아침 운동을 간다고 나갔는데 아침 운동에서 넘어지면서 생명이 위기에 처한 길을 갔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만 좀 더 건강하려고 나갔는데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졌나 봅니다. 중환자실에 있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참 마음이 아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은 움직여지고 우리들의 삶은 움직여지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나 현학자들이나 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 유익한 길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올바르게 사는 것,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스턴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보스턴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은 가득 찬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빡빡한 이유가 지식과 지혜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삶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악한 행동이나 판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추운 겨울이 영원할 것 같지만 봄은 벌써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눈은 내려서 정말 이 보스턴에 봄이 올까라고 의심되지만 때리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생 동안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때리면 심판과 공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학생활, 이민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외로움,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투쟁과 노력을
인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있고 거친 말이 있어서 무시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지라 하거나 또는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가지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 신은 정말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참신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의와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편 25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21세기의 2019년의 올바른 길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그의 믿는 자들의 길을 보여줘서 아하, 내 인생의 길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참 열심히들 노력합니다. 정말 딴 거 안 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과는 정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나는 바보라서 못 나갔나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때가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심판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나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할 때는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교동문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37편 5절 7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Jesus first, God first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열심히 노력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한 다음에 그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다 사라지고 기다리고 참아 기다렸던 여러분은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빛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헤들어 계획이 참 많지만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습니다.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돼서 늦지 않으려고
일찍 잤어요. 일찍 자도 12시니까 시간으로는 새벽 1시죠. 눈이 떴어요. 새벽 4시에 눈 떴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한국에서 온 편지들 보고 답장하고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거고 빨리 가더라도 하나님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형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좀 길게 보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보게 되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상처받은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믿음 안에서 길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면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 때, 근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깨달았다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봄에 새롭게 믿음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삼으십시오. 남보다 늦고 남보다 게을렀다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제 사순절이 됐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읽으시고 기도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대표기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를 합심기도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자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설교가 아니더라도 한 시간 내내 기도의 영이 계속 임한다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력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찾아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노력했는데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믿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계서 2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 한 3월 10일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안에 곡식 종자처럼 재능이 많고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삼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곡식 종자가 뿌릴 땅이 뿌려도 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쌓아서 모든 축복의 종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싹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먼저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해도 또 언젠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내 생각대로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들 스스로 말의 논리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재앙이 없을 거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그 무수한 재앙과 근심과 다툼과 원망과 불안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재앙을 안 줄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겐 도처에 우리 주변에 우리 내면 세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도도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믿는 이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구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라. 아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으로 깨닫고 만지기에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온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언가 큰 것을 이룰 때만 감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부르신 모든 것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인정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거나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고 하나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된 예비된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교회 문을 오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 것을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건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동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시인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폐쇄된 공간에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온 삶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올바르게 된 것,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통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뭘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그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까지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상적으로, 교훈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땅에 그것으로 한정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사람들의 배신을 아시고 육체의 노동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파하셨습니다. 단지 죄가 없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우리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간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내게 왔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믿으십시오. 삶이 인정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시인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을 경우에 아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낙심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 받는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조함,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담대히 그 축복의 대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인의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공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시편 1장 6절 말씀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더디든 남보다 뒤처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없을 것 같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서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은 아벨로에게 문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문하라. 아멘.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인정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 문하라라 그랬을까요? 우리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이 가지고 또 높게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서로 반 그 사람께 문안하라 이런 칭찬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의 판단으로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봄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예배를 드리 먼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말로는 다 하지만 행위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잘할 때가 많습니다. 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지식이 지혜가 되고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학자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 봄에 여러분들이 가득해서 여러분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목장 사순절기 어떤 성경을 또 쓰기로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 들여서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사랑방에서 지난주 한 성도가 직장의 많은 일들 중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때 우리 다 기뻤습니다. 그런 작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정말 잘했다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리 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길이고 빠른 길이지만 바보스럽지만 어리석을 것 보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가는 사람들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천사들이 인정한 삶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조금은 바보스럽고 이 땅에서 조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보고 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천사들의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다 끝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다 있음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이 넘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심령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해서 거저주는 은혜를 기쁘게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